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 여성경제인협회를 찾아 여성기업인 단체장, 청년 여성 창업가 등과 만나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창업이나 기업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39%와 일자리의 24%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성 창업 활성화와 여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방면에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16년도 통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니까 아마도 이것이 40%를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챙기라, 남편 챙기라, 또 일터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 챙겨야 되고 정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고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많이 화끈하게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앞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 경제 단체는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 여성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박영선 장관님과 중소벤처기업부 여러분께서도 여성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 기업인들은 여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정부나 네트워크 부족, 차별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정부가 세심히 살피고 챙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